아더에로 감사합니다. 패키징부터 마음에 들어. 박스 안에 박스, 보충제까지 아더에로. 여기 스타일 코드가 되어있습니다. 아더에로의 상징이죠. 박스를 열면 오호, 버스트백이 들어있고요. 파란색이 빛납니다. 요 제품입니다. 약간 드라이빙 와처럼 생겼는데요. 스웨이드 재질은 우리가 잘 아는 재질인데 요 재질이 처음 보는 재질인데 여기 싹 열면 안에 아더에러가 보이죠. 아웃솔은 굉장히 얇은 검솔로 되어 있고요.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답게 빠졌다.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작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반업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284에서 말이죠. 디테일 좋습니다. 후면 박음질 디테일 좋고요. 혓바닥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동그란 끈과 납작한 끈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. 납작한 끈은 약간 수건 같은 재질인데 동그라면서도 수건 같은 재질의 여분 끈도 들어있습니다. 아더에러는 계속해서 신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 브랜드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응원하고요. 요 신발의 신발의 히스토리라든지 콜라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더에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디자인이다 뿅뿅 하고 시장에 내놓은 거 아더에러. 계속해서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아더에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, 생각보다 편하다. 왜 엄청 딱딱하고 좁을 것 같았는데 발볼도 굉장히 넉넉하고요. 쿠셔닝도 괜찮아 보여. 기대했던 것보다 길쭉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. 야, 이거 성수동에 맨날 줄 길게 서 있던데 신어볼 수 있는 건가? 계속 발전하십시오 아더에러.